저기요, 저기요. 아, 평소에 이쁘단 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인기 많단 소리 많이 들으시죠? 솔직히 여성분들 정도면, 여성분들 딱 그 느낌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키 크고 되게 잘생기고 되게 뭔가 좀 돈 많아 보이고 뭔가 좀 스타일리시하고 되게 뭔가 그런 약간 셀럽 같은 느낌의 남자가 원래 말을 거는 게 원래는 맞죠? 원래 맞잖아요. 원래 그런 남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걸어야 돼요. 저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털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전 지금 제가 와서 지금 말을 걸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지금 제가 와서 말을 걸고 있어요. 맞잖아요. 지금 본인들도 지금 저를 보시면서 룩겜미 하시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이런 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이렇게 뭔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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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여기 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맞지? 그렇죠? 맞잖아요. 맞죠? 저기 아까 한신포차 안에 계신 거 봤거든요? 예. 아까 닭발 드셨잖아요. 맞잖아요. 닭발 맞죠? 닭발. 그렇죠. 제가 지금 손도 약간 닭발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살짝 이런 느낌 해가지고 닭발 드시던데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제가 사실 그 저희 아버지가 양계장을 한 3헥타르 정도 이렇게 좀 하셨거든. 해가지고 어릴 때 맨날 계란만 먹었지. 그렇지. 맨날 그 계란 그 버터 밥 맨날 먹고 맨날 계란말이 먹고 후라이 먹고 맨날 그랬지. 근데 아까 보니까 닭발을 좀 잘 드시는데 좀 정석대로 좀 못 드시더라. 원래 또 닭발이 또 정석이란 게 있거든. 원래는 약간 그 뼈를 이제 그 살을 바를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이 어금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삭 또 해가지고 또 소금니로 뱉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그냥 앞니로 뱉더라고. 아, 앞니로 뱉으시더라고. 그 닭발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닭발을 좀 맛있게 먹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드릴게요. 일단 들어갑시다.